일단 냄새는 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고 있긴 해요, 여러분. 코코야, 앞에 봐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. 오늘의 먹방은 불마운 가지고 왔어요. 사실 이 포장지만 보고 이거 먹어야 해라고 생각했어. 그리고 심지어 나는 매운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도전해보고 싶은? 근데 막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막 맛이 없다는 얘기도 많던데 그거 내가 먹어봐야 알지? 그죠? 자, 고고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너무 웃긴 게 나 진짜로 그냥 마트에서 하나만 사고 싶었거든? 근데 이게 다 묶음으로밖에 안 팔길래 이거 다 어떡하나 이거? 물이 끓네요. 무슨 이게 무섭게 이렇게 포장지에 힘을 이렇게 많이 줬어. 일단 냄새는 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고 있긴 해요, 여러분. 스프 찍어 먹어보라고? 진짜. 근데 아이디어를 참 잘 냈다, 그치?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도전하는 거 어떻게 딱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포장지가 일단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게 생겼잖아. 나도 딱 그 생각이었어. 그냥 맛은 보자. 잠깐 한번 먹어볼까? 안 익었어. 면이 좀 굵어가지고 다른 라면보다 좀 더 많이 끓여야 되나봐. 그 면이 살아있어. 그냥 매운 향기 나는 라면 맛인데 처음에는 원래 몰라 먹다 보면 매운 거지 틈새 라면보다 안 매운데 턱바닥이 더 아파. 느껴지는 게 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혀만 너무 아파. 혀가 찌릿찌릿찌릿찌릿. 웃으면서 먹어달라고요? 솔직히 말하면 맛있진 않아. 틈새라면은 자주 사다 먹거든? 근데 면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막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사온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 무슨 맛인지. 그리고 나도 좀 매운 거 잘 먹는 편이라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땐 국물이 너무 없어서 면이 다 흡수한 것 같다.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나는 고추의 매운맛은 진짜 잘 먹는데 캡사이신의 매운맛은 못 먹어. 왜 면이 자꾸 안 익은 느낌이 나지? 좀만 더 끓여볼까? 혓바닥만 아파. 진짜 신기한 게 매워서 죽겠다 막 진짜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혓바닥이 너무 아파. 맛은? 그냥 매운맛밖에 안 나. 진짜 나 원래 매운 음식 먹으면 물이랑 계속 먹거든. 근데 물은 계속 먹는데 혀랑 입술만 계속 아파. 이제는 입술까지 아프다. 나 배고픈데 더 많이 못 먹겠다. 안 맵다며. 진짜 안 맵다며.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랬는데 이거 내가 어떡해. 나 근데 진짜 엽기 떡볶이랑 신참 떡볶이랑 틈새라면 그냥 먹는데 나 매운데요? 시작할 때 안 매웠어.